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861페이지 5번 취업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열 TV를 7차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장합니다. 양가일본의 의회 법적 성격.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의 성범죄자를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 정보 등록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월부터 시행된 이래 그 제한 및 금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도로형법 제70조의 직업범죄와 달리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해서 업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다. 862페이지 양가로 이번의 내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선고된 자는 그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계기관 등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감 3번의 문제점 개선 방안.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취업 제한 등의 제도가 죄질이나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획일적인 제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 내지 업무에 관련 없이 성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범죄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적혀 있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취업 제한 시설 내지 기간은 유치원, 아동 및 아동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하지 않은 진료까지 취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가 적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현행의 취업 제한 등 제도는 보안 처분에 대해서 요구되는 비리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많다. 죄질과 범죄 경중, 그리고 범죄 중대성 내지 업무 내지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검사가 10년의 기간 내에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취업 제한 등의 제도의 자동성과 획일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